곰지님의 가방을 드디어 털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곰지니 TV 곰지입니다.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 안녕하세요. 어저께 캠핑 다녀오셨죠? 네, 캠핑 다녀왔습니다. 캠핑 다녀오셔서 씻고 되게 깔끔한 모습으로 그렇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딱 다녀오신 세팅이신가요? 네, 어제 쓰고 바로 온그 세팅입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방부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소개해 주시죠. 요 배낭은 솔트랙이라는 회사의 자이노 그란데라는 95리터짜리 배낭입니다. 95리터요? 네, 제가 백패킹 처음 시작할 때 미스터리 렌치라는 브랜드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카피인 줄도 모르고 구매를 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아, 이게 미스터리 렌치 카피구나라는 걸 알게 된 그런 배낭이에요. 제가 지금 올해로 횟수로 10년, 딱 10년째 쓰고 있는 배낭입니다. 미렌보다 훨씬. 아, 네, 뭐, 곳곳에 살펴보면 역시 카피는 카피구나 하는 게 네, 보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머니가 이렇게 두개큰 포켓, 미렌의 그 특유의 그큰 포켓이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헤드 포켓도 굉장히 넓어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배낭이에요. 그리고 등판도 조절이 돼요. 등판 사이즈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힙벨트도 굉장히 괜찮고요. 근데 이제 다만 미렌도 그렇지만 카피 제품이다 보니 무게가 상당합니다. 배낭 무게만 한 3kg대 정도 돼요. 굉장히 무거운 배낭 중에 하나입니다. 배낭 소개는 이 정도면 될까요? 뭐더 소개할 게 있나요? 특별히 이건 뭐 다른 배낭에 비해서 뭐 특출나다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리터 수가 95리터인 거 말고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계에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하계를 제외한 나머지 3계절에는 대체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근데 작년에 툴레 제품을 좀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품이 없어서 구매를 못 했어요. 근데 구매를 한다면 그 배낭으로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 네, 가이드 포스트 85리터짜리로. 툴레에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툴레 보고 있나? 네, 그 옆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낭에 이어서 요거 사코슈인데요 토일 컨테이너 제품이고요. 저는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캠핑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보조 카메라 한 대와 추가 배터리 등을 여기다가 넣어서 잡다한 소품들을 촬영 소품들을 여기다가 카메라도 넣어서. 있었어요. 네,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카메라는 보통 두 대를 가지고 다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코슈 하나를 앞에다가 메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 텐트 그리고 주거 장비. 텐트는 뭐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요즘에 주력으로 쓰고 있는 텐트 백컨트리 제너드 투피 텐트를 여기 패커블 딕팩에다가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월의 엑스라지 사이즈하고 동일한 사이즈 제품이고 텐트 그리고 폴대 이렇게. 그래서 폴대는 주로 배낭의 측면에다가 꽂아서 다니고 텐트 본체는 안쪽에다가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백패킹 테이블, 의자를 함께 쓸때 쓰는 백패킹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헬리눅스 체어원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침낭이고요. 요거 지금 카로프 데날리 1300g 5리터리 충전되어 있는 침낭을 가지고 다니고, 이거 극동계에 제가 이제 주로 쓰고 있는 침낭입니다. 그리고 요건 베개, 시트 서밋의 에어로 필로우라는 베개고요. 여기 5리터리 살짝 충전된 그런 베개예요. 얼마 전에 본거 그건가? 네, 제 커뮤니티에 한번 올렸었던 그 베개고, 안에 뭐 5리터리 있고 뭐 어느 정도 보온성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작게 패킹이 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시트 서밋 베개를 지금 세 개째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 시트 서밋 베개 좋습니다. 시트 서밋 보고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에어매트. 요 제품은 서머레스트 40주년 기념 매트입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매트고 알밸류가 그래도 상당한 매트여서 제가 동계 주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사각 타입이 아니라 약간 머미형 타입이에요. 슬리핑 패드 타입이어가지고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뒤척이거나 하면 매트 아래로 몸이 내려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하지만 굉장히 알밸류도 높고 자축 매트다 보니까 바람도 굉장히 좀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접는 거 힘들지 않나요 그거? 아무래도 자축 매트다 보니까 접는데 조금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레스트 특유의 그 주입구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진짜 힘 줘서 말아야 되고 수납 부피도 뭐 요즘에 유명한 매트들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장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 이거 12년도인가에 구매해서 지금 벌써 7년? 해수로 8년째 잘 쓰고 있는 매트입니다. 빵꾸 한 번은 안 나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공지님이 한번 사서 오래 쓰시는 거예요? 전 장비, 그래서 아웃도어 시장이 저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거 장비와 침낭 이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취사 장비들입니다. 지금 요 세팅은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 뭐 캠핑장이나 제가 섬에 갈 때 주로 가지고 다니는 세팅, 비화식 세팅이 아닌 화기 세팅으로 지금 요 디팩 하나에 요만큼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너무
이거 디팩은 디팩 사이즈는 미스테리월의 M 롱 미디움 롱 사이즈 디팩이고요. 미디움인가요? 네, 미디움 롱입니다. 더 큰 거 같은데. 미디움 숏이 있고 미디움 롱이 있는데 이게 롱이에요. 롱 버전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뭐 들어가냐면 먼저 요거 소토의 윈드마스터. 저는 요거 직구 통해서 5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한참 전에 구매하신 거죠? 네, 이것도 몇 년 됐어요. 꽤 오래됐고 요게 이제 세컨 번호로 갖고 다니고 있고 주력 번호로 MSR의 리액터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리액터가 얘도 오래됐거든요. 구매한 지가 국내 아마 출시되자마자 제가 샀던 것 같은데 화구가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져 있네. 근데 잘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리액터 팟은 없어요? 리액터 팟을 혼자 나갈 땐 제가 리액터 팟을 안 갔거든요. 왜냐면 제가 리액터 팟이 2.5L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네. 커. 2.5L 팟밖에 없다 보니까 혼자 나갈 때는 사실은 이 MSR 스킬렛 지금 손잡이를 빼놓고 왔는데 이 MSR 스킬렛 하나로 모든 걸 다 해요. 물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거 하나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있는데 그 옆에 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주전자로 주로 쓰고 있는 아니 저거 하나로 다 한다며. 아 근데 그 가끔 커피 따를 때 이게 물이 없잖아요 주입구가. 그래서 왕창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주전자용으로 쓰는데 사실 나가면 손이 잘 안 가요. 잘 안 씁니다. 근데 제 영상에서 이거 노출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사냐고 기울이다가 뚜껑 빠지면 대참사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빠지고 잘 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요거 단종된 제품입니다. 어디 겁니까? 락마스터인가? 오케이몰에서 팔던 제품인데 얘도 10년 됐어요. 올해로 10년 된 제품이고 얘는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얘도 엄청 많이 찌그러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 네, 그냥 잘 그냥 그럭저럭 쓰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폭에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네, 좀 이따 스태킹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와인을 마셨다 보니까 와인잔 아웃도어 와인잔. 아 왜요? 아니. 아웃도어 와인잔입니다. 그래서 유리네 심지어. 케이스가 있고 아니 이거 아크릴이에요. 아크릴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게 분리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있는 남자야. 와인 한 잔을 먹더라도 제대로 그냥 컵에 안 먹고. 네, 요거 가벼워요 심지어. 되게 가볍습니다. 네,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요거 티탄 머그컵 300ml짜리이고요 미니멀럭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더블인가요 그거? 네, 더블얼입니다. 저는 싱글얼은 티타늄을 사실 싱글얼은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네, 못 쓰겠더라고요. 한번 싱글얼을 쓰다가 입을 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씁니다. 저는 더블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요거 이제 스마트 스탠드라고 리액터 스탠드입니다. 리액터가 전용 팟만 이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확장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여기다 리액터를 꽂고 밑에 가스를 꽂고 다리도 해갖고 좀 높이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냄비 받침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 식기들을 코펠들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리액터 스마트 스탠드. 그거 다리 있는 건 처음 봐요. 이거 나온 지 출시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요? 이게 거의 6만 원 돈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지웍스 건가요? 네, 지웍스 겁니다. 네, 역시 비싸군요. 그 비싸기로 유명한 지웍스. 그 다음은 요거는 티타늄 접시. 네, 티타늄 접시 두 장. 두 개나? 네. 혼자 가는데? 이건 뭐 가볍잖아요. 그래서 네. 쓰든 안 쓰든 항상 들어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거 시에라컵. 시에라컵도 있어? 네, 시에라컵도. 또 보니까 뭐가 많네. 네, 시에라컵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로스터. 미니로스터인데 요거는 사실 저는 아마 유튜브 하면서 처음 써봤던 것 같아요. 어저께 봤어요. 네, 어제 처음으로 썼던 미니로스터. 이거 사실은 이건 평상시에 그렇게 잘 갖고 다니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 유니프레임 건가요 혹시? 네, 유니프레임 제품이에요. 네, 이게 카피 제품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유니프레임 제품. 요렇게 요렇게. 여기 더 있잖아. 더 있네요. 요거 양념통. 양념통? 네, 양념통인데 기름, 후추, 고춧가루, 설탕, 소금, 허브솔트, 그다음에 뭐 기름 요렇게. 기름이 두 개네요? 네, 기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네,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여기도 있네. 네, 그 밑에 것도 설명드려야죠. 네, 그러네. 요거는 가위. 백패킹 할 때 딱 쓰기 좋은 크기 가위인데 그런 용도로 나온 가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물 받은 스위스에서 온 물건입니다. 빅토리녹스 가위. 그 다음에 요거 칼. 오피넬. 네, 오피넬. 오피넬 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저 세트. 제로그램의 티탄 접이식 수저 세트. 해서 젓가락이 이렇게 수납이 되는. 근데 요것도 지금 단종되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이거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집게.
티타늄 집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품이고요. 요것도 요즘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소토 슬라이드 토치, 네 요것도 갖고 다니고 있고요. 네, 와인 따개. 와인을 마셨습니까? 네. 근데 이거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거 안 빼요. 이런 아이템은 저 잘 안 뺍니다. 잠깐만, 그거 선물 받으신 거 아닌가요? 구독자분한테 선물 받았던,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지니고 다녀요. 그리고 파워차저. 파워차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 추울 때 이렇게 가스통에다 붙여가지고 화구 옆에다가 요걸 대놓으면 가스통의 온도를 조금이나마 보태줘서 화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소가스가 추우면 점화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것들 조금 보존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파워차저라는 아이템. 그 다음에 요거 플라스크고요. 요것도 요즘에 계속 갖고 다니는 건데, 여기에 위스키를 담아서 다닙니다. 위스키 여기다 넣어서 가면은 그냥 한 모금만 마시더라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무게가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요것도 선물 받았는데 스위스에서 온 물건입니다. 스위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요거는 바닥에 까신 거 뭔가요? 아, 요거 도마. 네, 도마 겸 뭐 쟁반 겸 해서 두루두루 쓰는 나인웨어의 쿡노트라는 제품이고, 이거 950원인가 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아, 괜찮네요. 네, 굉장히 쌉니다. 얘도 무려 8년이 된, 나인웨어가 보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900원짜리를 8년이 된 수건이냐.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완전 자린고비가 됐네. 움진이는 짠돌이었다. 아, 아웃도어 시장을 제가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스태킹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스태킹은 이 MSR 리액터 2.5 팟 주머니에다가 다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거 스킬렛 위에다가 기스나지 말라고 천 하나 깔아주고요. 티탄 접시 올라가고, 주전자 코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시에라 컵, 그 다음에 리액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야, 딱 들어가네. 네. 그래서 2.5 리액터 팟을 갖고 다니면 여기다 이제 리액터 팟이 중간에 들어가겠죠. 스태킹 공부하시나 봐. 스태킹 연구가. 이게 수납이, 백패킹 캠핑이 수납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이죠. 두루두루.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세트. 수납이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려면 수납을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구성은 제가 캠핑 백패킹 시작한 초창기부터 이 구성은 그냥 항상 고정적인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오래된 구성이에요. 요거를 도마를 디팩 뒤쪽에다가 넣고, 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컵, 측면에 컵이 들어가고, 앞에 와인잔이 들어가고요. 저게 어떻게 다 들어가나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단 주머니에 이런 잡단 소품들을 다 여기다가. 야, 진짜 다 들어가네. 그럼요. 남네. 남아요. 한참 남습니다. 들어가고요. 아까 여기 컵 넣었잖아요. 이 컵에다가 요 소토 요 윈드마스터 요 버너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웍스 스마트 스탠드도 그냥 뭐 나머지는 그냥 다 해서 이렇게 식기류 관련된 아이템이 모두 다 담겨 있는 디팩 이렇게 한 세트. 이것만 해도 한 1kg, 1.5kg 정도 될 것 같은데. 항상 가지고 다니는 디팩이고요. 네. 그 다음 디팩은 지금은 비어 있어요. 음식물을 담는 디팩이고, 아까 보셨던 디팩과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앞에 배낭 보여드렸다시피 배낭이 95리터라 꽤 크잖아요. 그래서 배낭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제 음식물, 맥주 이런 것들을 다 이 디팩에다가 담아 다니고요. 이 디팩에 지금 음식물은 빠져 있는데, 음식물은 빠져 있어도 항상 차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뭐 커피가 그렇게 많어. 커피 파시게요 올라가서? 한 봉다리 만 원을 팝니다. 아니 10개를 갖고 댕겨. 10개 넘어요. 제가 커피가 끊어지면 캠핑하기를 정말 어려워해요. 캠핑가서 다른 건 안 먹어도 커피는 무조건 마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커피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갈 때마다 꼭 한 박스씩 사요. 그래갖고 여기다 계속 이렇게 쟁여둡니다. 그래서 항상 커피는 요만큼씩은 가지고 다니는, 그리고 잘 먹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다니는 이거 혹시나병의 스프, 혹시 먹을 게 떨어질까봐 찬물이라도 타 먹으려고 그 스프와 커피 요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항상 상단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조그만 주머니 칼 같은 건데요. 주머니 칼. 이 칼을 왜 여기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칼 혹시 분실을 했거나 해서 칼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혹시나 병이에요. 혹시나 병인데, 그래서 하나 분리를 해서 여기다 항상 갖고 다니는데 거의 쓰진 않죠. 물건을 뭐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는 한. 근데 혹시나 몰라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굉장히 가벼워요. 50g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칼이라서. 무게를 강조하시네. 네. 너무 뭐가 많아서 나 진짜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럼 어때? 그리고 물티슈도 사이즈가 커. 물티슈도, 저 물티슈 없으면 캠핑 안 합니다. 물티슈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 줘야 돼요.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요. 이걸로 샤워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요게 꼭 필수템. 요거 빠뜨렸는데, 이거 와사비예요.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이 와사비도 여기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물 디팩. 그래서 배낭에 디팩이 이렇게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낭 상단 포켓에 들어가 있는 건데 보조 배터리, 샤오미 배터리고요. 2만짜리 그리고 만짜리 총 3만을 가지고 다닙니다. 3만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이제 충전을 시시때때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핸드폰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3만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요. 이것도 무게가 꽤 나갑니다. 그리고 요 이 사각 파우치 안에 랜턴이 총 헤드랜턴 포함해서 총 3개가 이거 3개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사람 말 끝까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조도가 떨어지면 화질이 안 좋아지니까 조도 확보용으로 예 루메나 N9 제품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원래 그냥 백패킹을 할 때는 사실은 요 크레모아 미니를 가지고 다니고 이것만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행용으로 쓰는 헤드랜턴 이것도 크레모아 이름이 뭐더라? 헤디 2인가 그 제품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피가 꽤 나가는데 밝았었어요. 모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좋아요. 보고 있나 크레모아? 아니 랜턴이 와 3개. 네 랜턴이 총 3개. 그래서 이것도 한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유튜버의 삶이란. 그래서 이렇게가 상단 포켓에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 자 아직도 남았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많지? 그 다음은 우모복입니다. 우모복인데 요건 이제 동계에만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들이에요. 우모복 바지고요. 그 다음에 요건 부티입니다. 부티 발에 신는 오리털 부티고요. 바지랑 부티는 어느 제품인가요? 요 우모복은 루베르인가 하는 제품. 한참 돼가지고 기억 못하시는 거죠? 네 이것도 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찢어져가지고 오리털이 난 걸 전기 테이프를 붙여서 입고 있는 자 여러분 곰진이님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루베르. 새로 살 법도 한데 안 사고 있어요. 그리고 아 진짜 아 짠내 난다 진짜. 카메라는 저렇게 좋은 거 쓰면서 그다음에 부티는 조이 침낭 제품이에요. 오리털 부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경량 패딩. 이거는 갖고 다닐 때도 있고 안 갖고 다닐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데카트론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심지어 데카트론 이거 4만 원 주고 이거 좋아요. 오늘 일부러 다 싼 거만 갖고 나왔어요. 아니요 이거 최애 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 완전 극동계 설산에 갈 때 거주용으로 입는 파카, 풀파카, 완전 풀파카고 요거는 마운틴 이퀴먼트 제품이고요. 필파워 750.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등 안쪽에 열반사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입고 있으면 체열을 반사를 시켜주는 그런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은박지 같은 거요? 네네. 요거 11번가에서 11절인가 무슨 행사할 때 50% 행사를 하길래 냅다 샀습니다. 아니 오늘 수상해. 왜 다... 참고로 이 제품도 4년 된 제품이에요. 미안합니다 아웃도어 관계자 여러분들. 제가 뭘 잘 안 사요. 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우모복. 이 우모복 종류는 배낭 안으로 메인 수납 공간 안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경량 패딩 같은 경우에는 입었다 벗었다 편하기 위해서 앞주머니나 상단 포켓에다가 구겨서 그냥 편하게 넣어서 입고 벗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 특성이지 않을까. 그죠? 유튜브를 하니까 요거 삼각대고요. 요 삼각대 무게만 1.2kg짜리 시루이 제품. 아 시루이. 네 시루이 제품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도 소니 알파 6400에 1018 렌즈 물리고 그 다음에 조비 트라이포드 이렇게 해서 요 무게만 1.1kg 그 다음에 요거 1.2kg 그래서 촬영 장비 무게만 2kg 뭐 배터리류까지 하면 약 3kg 정도의 촬영 장비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카메라 가격이 여기 있는 장비 다 합친 것보다 비싼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네. 요렇게 제 장비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근데 컨셉 잡고 오신 거 아니신 거죠? 어떤 컨셉? 짠내 백패커 이런 거? 불쌍한 나 이렇게 유튜브 힘들게 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많이 구독과 좋아요 됐고요. 빨리 패킹하고 무게 한번 재봅시다. 자 이제 패킹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몇 킬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물이랑 뭐 이것저것 다 빠져 있어서 음식물이 다 빠져 있어서 그거 빼고 지금 한 19kg 정도 예상합니다. 19kg? 조금 덜 쓸게요. 17kg? 17kg 예상합니다. 물이 보통 1리터 1kg 정도 하잖아요. 저는 물을 3리터를 갖고 다녀요. 저 물 많이 먹어서. 직접 한번 재봐 주세요. 네.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영으로 세팅 됐고요. 그쵸 제가 얘기했죠. 1kg요? 안 보여. 18.7kg
물. 아니, 이거 지금 받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뭔가 수상했어. 밑장빼기 지금. 밑장빼기 걸렸어. 다시. 같아요. 뭘 같아? 19kg구만. 19kg구만. 18.92. 아, 그렇습니다. 20kg 넘네. 20한 3, 4kg. 평균적으로 23, 4kg. 차량 장비 저거까지 하면 25kg. 진짜 맥시멈으로 막 리액터파까지 다 챙겨가면 30kg 될 때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나이 한두 살 더 먹었어. 아 근데 진짜 요즘에 조금 젊어지긴 했어요. 점점 조금씩 뭘 빼더라고요. 생각합시다. 우리 오래오래 합시다. 오래오래 하려면 여러분 BPL을 실천합시다. 당신이 그럴 얘기 할 줄은 아닌데.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배낭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캠퍼램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움직일 TV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